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풍뇌 액션 옵티머스 프라이머입니다. 자, 이 풍뇌 액션이란 철기구 시리즈로 유명한 이 플레임 토이즈의 액션 피규어 시리즈인데요. 풍뇌 모형 브랜드에서 파생된 이 완성형 피규어 제품군 중 하나입니다. 지금껏 이 총 두 개가 나왔는데, 이 첫 번째로 IDW 버전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이 비스트워즈의 옵티머스 프라이머리 나와줬습니다. 자, 그럼 실제품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본체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아주 멋들어진 그런 프라이머리 모습이 나와줬는데, 자, 앞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역시나 이 플레임 토이즈라는 회사답게 프로포션이 상당하죠. 자, 전체적으로 이 플레임 토이즈 특유의 그 프로포션을 잘 보여주는 듯한, 네,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는데, 확실히 이 특유의 리파인된 모습, 이 리파인된 모습이 굉장히 과감하고 상당히 멋집니다. 사실 이 디자인만으로 이제 딱 보더라도 이 플레임 토이즈의 대표적인 라인업 중 하나인 철기교 시리즈, 트랜스포머 철기교 시리즈랑 비교해 봤을 때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과감한 리파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특징이 리파인은 과감하지만 그래도 이 원본에 있었던 모든 요소들은 그래도 적절히 잘 들어간 그런 형태로 나와줬습니다. 특히나 이 특유의 프라이멀 마스크, 그리고 뒤쪽에 있는 캐논, 가슴팍에는 이런 장식이라든가 팔쪽에는 이런 캐논까지 이렇게 아주 잘 나와줬습니다. 자, 다리 쪽도 이렇게, 네, 이 프라이멀 특유의 컬러링과 이 프로포션을 잘 재현해줬는데, 이 상태에서 그 원래 프라이멀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약간 그 로봇 형태에서도 고릴라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팔도 이렇게 듬직하니 길쭉하고 다리도 이렇게 살짝 짧은, 그러니까 팔하고 다리 길이가 거의 동일한 그런 느낌의 프로포션을 원작도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이제 그 강조를 시켜가지고 변형을 시켜준 것 같아요. 참고로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지금 모든 구성품이 이 본체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옆쪽에 있는 이 캐논, 원래 캐논이 원본에서는 수납형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빼주고, 자, 부품 중에 요런 파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 끼워주면은 이렇게 비수납형 팔을 재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한 프라이멀 형태를 완성시킬 수 있죠. 근데 저는 당연히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자, 이 부분을 다시 분리를 시켜주고 원래 있던 캐논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가 그렇게 막 엄청 단단하게 고정되진 않아요. 굉장히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는 좀 포징을 하다가 금방 빠질 수도 있으니 살짝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고정력을 높여주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상당한데, 일단 얼굴을 좀 보자면은, 자, 굉장히 잘생겼고 입체감도 아주 훌륭한 그런 얼굴로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프라이멀 특유의 이 마스크 사이에는 입까지 아주 잘 지원해 줬는데, 사실 입은 조금 굉장히 좀 뭐랄까, 원래 제가 알고 있는 프라이멀은 조금 더 입술이 두껍고 약간 흑인 같은 그런 특유의 조금 뭐랄까 우람한? 좀 강력해 보이는 두꺼운 입술을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이 풍뇌 모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밀조밀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언마스크 말고 일반 마스크, 배틀 마스크 버전도 추가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파츠는 없어요. 그냥 요 상태로 있고, 참고로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뮤턴트 마스크가 아닌데, 그 뮤턴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초회 한정판, 네, 초회 한정판에만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초회 한정판이 아니기 때문에 뮤턴트 마스크는 따로 없고요. 좀 아쉽죠.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얼굴이 나와줬고, 자, 가슴팍도 보면은 이렇게 프라이멀 특유의 그 메카닉적인, 원래는 여기가 고릴라 상태에서는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일반적인 그 고릴라 형체를 보여주는데, 이게 안쪽에서 이제 한번 더 뒤집히면은 이런 식의 디테일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안쪽에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고 은색, 메탈릭, 그리고 검메탈이 섞인 이런 투톤 도색이 아주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제품에서 가장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물결이 쳐져 있는데 원래는 털이죠. 이 부분이 다 털로 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게 조금 가죽 같은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번에 리파인을 하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패턴 같은 느낌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변형 피규어 특유의 프로포션과 이런 외형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살렸다고 생각이 돼요. 네, 어차피 뭐 고릴라를 변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외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리고 뒤쪽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프라이머의 메인 무장이라 할 수 있는 이 칼. 칼이 이것도 굉장히 과감하게 리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죠. 자, 이런 식으로 두 정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칼이 두 개가 들어있고 안쪽에는 아주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탈릭 블루로 도색이 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을 시켜주면은 자, 팔을 자, 손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돌기, 아, 참고로 손은 전지가동입니다. 좀 이따 가동할 때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 전지가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인 포징을 취할 수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어쨌든 자, 안쪽에다가 이렇게 홈이 있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겹쳐줄 수가 있는데 자, 이쪽이죠. 이런 식으로 딱 눌러서 겹쳐주면은 자, 이렇게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라이머리 추가적인 무장이 없기 때문에 뭐 따로 루즈도 이제 뭐 놓칠 것도 없고 뭐 주렁주렁 다는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꽤나 적절한 상태라고 봐요. 네, 저는 이 트랜스포머가 너무 막 덕지덕지된 부분보다는 이렇게 적절히 자기 특징을 살린 그런 무장만 재현을 해줘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자, 하반신도 역시나 이렇게 이 프라이멀 특유의 컬러링을 굉장히 잘 재현해 줬는데 아주 센스 있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털 가죽 부분, 이 털 가죽 부분은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 같은 느낌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 부분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패턴스러운 느낌으로 변경이 됐는데 딱히 어색함 없이 아주 잘 표현이 돼 있어요. 뒤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진짜 그 뭔가 날카로운 듯 그런 패턴? 네, 메카닉적인 패턴으로 좀 변형을 했다고 할까요? 참고로 이쪽에도 이렇게 엉덩이가 있습니다. 예, 고릴라 엉덩이겠죠 이거. 여기도 리어 스커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여기가 살짝 헐렁헐렁하긴 하더라고요. 여기가 네, 시형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 겉메탈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안쪽도 이렇게 아주 프로포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도색도 깔끔하고 그리고 앞쪽으로도 보시면은 이렇게 앞쪽에 살짝 털이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안쪽에도 이렇게 네, 이 프라이머리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요소는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은 사실 처음에 나올 때는 합금을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합금량이 굉장히 적게 쓰였습니다. 이게 가격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이전에 그 IW 버전 옵티머스가 거의 10만원 돈이었거든요. 근데 합금이 들었으니까 훨씬 더 비싸겠죠. 네. 근데 이 합금이 적용된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슴팍은 일단 합금 같고요. 그리고 다리 쪽에 합금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좀 묵직한 느낌이 조금 되긴 하는데 다리 쪽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느껴져요, 잘. 최소한 이 발 부분에라도 쓰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도 그냥 일반 플라스틱입니다. 안쪽에 고관절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프라이머리 조금 이 팬들한테 외면을 좀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굉장히 잘 나온 건 사실이에요. 잘 나온 건 사실인데 가격대, 그리고 이 가격대에 맞지 않는 그런 가성비의 피규어처럼 나와줘가지고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철기구만큼 정말 파격적인 가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추가적인 루즈도 있는 게 아니라서 살짝 호불호가 많이 갈렸다고 하네요. 네. 뭐 다만 이 철기교 시리즈랑 두개에는 사이즈가 원작처럼 원래 프라이머리 좀 작거든요. 그런 사이즈처럼 맞출 수가 있어가지고 이 그냥 철기교 가지신 분들이 이 프라이머를 따로 완성품으로 세트로 딱 나눠 그 두개에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준 게 아닐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프로포션 자체는 훌륭하니까 뭐 그냥 그럭저럭 만족하면서 장식해 놔야겠네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살펴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변형 액션 피규어이기 때문에 가동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잘 됩니다. 일단은 볼 관절이고 얼굴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당연히 360도로도 아주 간단하게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중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뒤로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따로 볼 관절로도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 팔은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불안한 게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팔을 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연장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합금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그 건프라 같은 느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도 위로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가 이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좀 탄성을 받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살짝 탄성을 받는데 살짝 이게 파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인 건프라 같은 느낌으로 여기에 관절 그리고 안쪽에도 관절이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가동을 안 할 때는 다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는 이런 식으로 따로 이 안쪽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 여기가 빠졌네요. 여기가 아까 잘 빠진다 그랬죠. 네, 그냥 뺀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은 따로 여기가 따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요소도 다 재현해 줬네요. 여기는 축관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요 기준대로 올려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팔꿈치. 팔꿈치는, 자, 보시면은 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꺾어주면은 딱 요 정도까지, 조금 더, 네. 요 정도까지 90도 정도로 꺾여주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도 연장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앞쪽으로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양쪽으로 연장 기믹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서 해주면은 그래도 요 정도예요. 네. 그렇게 많은 폭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게 관절이 이렇게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살짝 안 접히는데 다만,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꺾어주면은 완전 접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요걸 노리고 이렇게 이중관절로 뽑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자, 손. 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손 교체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는 그런 기믹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손가락이 전지가동 손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쪽에는 볼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각 관절이 손가락 관절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와줬고 자 그리고 상체 이전에 캐논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뒤로 큰 폭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상체는 이런 식으로 앞뒤 좌우 이런 식으로 살짝 움직여줄 수가 있고 상체만 따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회전을 시킬 때 그리고 움직일 때 이 아랫부분이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살짝 조금 도색가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자 그리고 가슴팍은 살짝 움직여주는데 이게 가동 포인트인지 그냥 그 접합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이고 자 그리고 허리도 따로 이렇게 360도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동이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고관절 일단 고관절은 정면으로는 요 정도까지 생각보다 안 올라가죠.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리어 스커트를 좀 빼서 해줘도 딱 요 정도까지에서 멈춥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좀 욕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네, 요 정도까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갑니다. 참고로 사이드 스커트 이쪽은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런 일반적인 볼관절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 좋은데 가동폭이 좀 많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가동폭이 보시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면은 여기에 지금 걸려가지고 빨간색 도색이 좀 까질 위험이 있어요. 근데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래 들어가 있는 이 아래로 내리는 그런 기믹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관절이 그렇게 막 가동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조금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데 완전히 360도 회전은 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이런 식으로 스커트가 또 추가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느낌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런 식으로 네, 일단 이중 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접히면 가능합니다. 다만 완전 접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접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발목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따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 가동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따로 움직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관절이 있고 이쪽은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꿈치는 이렇게 앞꿈치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역동적인 포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는 일반적인 보이저급 트랜스포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완구 느낌하고 이렇게 네, 리파인된 디자인을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원본 디자인과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런 느낌으로 사이즈 차이도 사이즈 차이지만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아, 이 정도로 이렇게 크게 차이 날 줄은 몰랐는데 막상 진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더 차이가 납니다. 와.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 참을 수 없죠. 지금 다 캐논 꺼내고 있는데 여기 캐논 꺼냈네요. 네. 오히려 지금 이 킹덤 버전 이 프라이머리인데 킹덤 버전보다는 그 원본, 네, 원작 그 DX 완구판이랑 비교를 해야 조금 덩치도 비슷하고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캐논까지 꺼내어 보면은 확실히, 자, 원작 중시의 완구와, 그리고 이 프로포션을 위시한 키덜트용 액션 피규어와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진짜 같은 완구인지, 아니, 같은 캐릭터인지, 모를 정도로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뭐, 당연히 이 원본도 이쁘고, 이 리파인된 모습도 이쁜, 네,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놔두니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DX판도 하나 구해서 이제 복각을 했었죠, 최근에. 그 DX판하고 비교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풍뢰 액션 옵티머스 프라이멀 리뷰였습니다. 자, 이 가격을 제외하면 정말 만족감이 큰 액션 피규어였는데요. 이 무엇보다 이 플레임 토이즈 특유의 과감한 리파인을 아주 멋지게 잘 적용을 해줘서 이 기존 프라이멀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과연 이 다음 풍뢰 액션 시리즈가 추가적으로 나와줄지 새삼 궁금하긴 한데요. 풍뢰 모형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뭐 가성비는 좀 안 좋더라도 그래도 이 완성품 피규어만의 이 매력이 있다 보니까 풍뢰 액션으로 최소한 이 세트를 맞출 수 있는 비스트워즈 버전 메가트론이 나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